네, 광주 지역 우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가리는 시상이 열렸습니다. MCN 그로우업 시상식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지훈 차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CN 그로우업 시상식 어떤 시상식이었나요? 네, 광주광역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8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MCN 1인 창작자 지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육성된 지역 MCN 콘텐츠 대상으로 전문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은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 콘텐츠를 선정하는 MCN 그로우업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상식에선 어떤 팀들이 경쟁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MCN 1인 창작자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총 20개 팀중 11개 팀을 선별해서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각 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주제가를 제작한 동가가 수상하였고요. 최우수상은 광주 명소를 닮은 K-POP 커버 댄스를 제작한 K-POP인 광주 등 총 5개 콘텐츠가 시상하였습니다. 네, 이번 시상식이 어쨌든 광주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MCN 사업, 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수년 전부터 청소년의 희망 직업 상단에 인터넷 개인 방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MCN 사업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추후로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CN 사업과 연계한 1인 창작자 육성을 위해서 MCN 1인 창작자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창작자들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광주 1인 미디어 창작자 시상식인 MCN 그로우업 시상식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